한 3,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 말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집요정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이제 겨울이 끝나고 완전 봄이 다가와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식물 키우기도 너무 좋고, 춥고 건조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식물을 또 예쁘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계절이 왔거든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지금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디안텀 고사리입니다. 아디안텀 라디안넘입니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유가 좀 있는데, 초반에 굉장히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예쁘게 자라고 있다가 제가 11월쯤에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집을 한 5, 6일 정도 비웠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한번 와가지고 식물 친구들이랑 새 친구들, 물고기들 밥도 주고 식물에 물좀 줘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친구가 물을 준다고 줬는데 깜빡한 게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더니만 굉장히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물도 열심히 주고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쪽에 다 말라서 잎 떨어지고 괜찮은 잎이 몇 개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살리기 힘들 것 같고,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을 수경으로 바꿀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막 새순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요걸 이제 수경으로 한번 바꿔서 살려보겠습니다. 어김없이 김장 비닐을 깔고 이제 요 흙을 일단 다 걷어내야 되니까, 오쭈쭈쭈쭈쭈 흙을 일단 1차 다 털어낼게요. 이 노출로 이 화분을 벗겨서 키우면서 아디안넘을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털어내고, 살아있는 지금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잎들이, 요런 줄기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거는 다 걷어내고, 이렇게 또막 새잎을 막 내는 거예요, 새순을. 그래서 도저히 이걸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또이 살아가려는 의지, 이 의지가 또 대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요흙 헹군 물은 화분에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다시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고, 이렇게 뿌리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시든 것들은 빼내야 될것 같아서 가위로 다 잘라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상태가 아직 괜찮은 친구들 뿌리만 이렇게 남겨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요거를 진짜 몇 가지 안 남았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뿌리 한 절반 정도 담기게 물을 부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망해가던 아디안텀을 남은 것만 살려서 이렇게 수경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잘 살려볼게요, 남은 것들.